찾아왔습니다. 2021 K3 리그 19라운드 울산 시민축구단과 청주 FC의 경기를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의 먼저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김한성, 김동윤, 민운기, 유원종, 장재원, 윤대원, 이형경, 김양우 선수가 나옵니다. 원정팀 청주 FC 서원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정택, 이민영, 강영종, 손민우, 신재훈, 김재영, 김시 이한빈 선수가 나옵니다. 자, 손민우 이어 나가서 또 선두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겠습니다. 자, 김양우 선수가 현재 개인 득점 순위가 리그 2위. 17경기에 나와서 10골을 넣었는데 경기에서 두 골을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매 경기 이제 득점 공격 포인트를 하나씩 기록하고 있을 청주 FC 리그 19라운드 경기.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 시민 그리고 오른쪽에 청주 FC가 자리합니다. 자, 역시 울산시민축구단은 지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입니다. 정말 지난 4라운드에서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조금은 서로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청주FC의 경우에는 공식 경기에서의 득점이 네, 지금 네! 박산초! 이게 안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양우. 자, 지금은 청주FC의 센터백이 순간적으로 지금 이제 실수를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그 득점력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형경의 로빙 패스 높게 띄웠습니다. 백인경 앞. 자, 두 명의 선수가 크게 충돌이 있었는데요. 경기는 계속해서 나타냈습니다. 이민영의 패스 그리고 오른쪽에서 또 한번 강영종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앞쪽에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종. 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 네, 다시 좋아요. 한번 깊숙하게. 얼리 크로스, 컵백, 뒤쪽! 네! 자, 곧바로 깊숙한 위치에서 컵백을 한번 시도했는데요. 박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크로스가 조금 낮게 갑니다. 인석환의 오른발, 높게 뜬 공. 네. 아웃되지 않았는데요. 머리에 맞고 뒤쪽까지. 자, 그대로 슈팅! 네. 김상재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이번에도 정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김지현의 패스가 살짝 강하게 갔는데요. 자, 이거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김시우. 자, 김시우. 김시우 박스 안쪽 김시우 넘어지면서. 자, 네. 아, 네. 자, 지금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는데 김시우 선수가 주심의 판정에는 조금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약간 높게 띄웠습니다. 살짝 굴절이 있었는데요. 자, 클리어가 청주 FC에게 향했습니다. 이민영 반대편 길게 전환. 강영종 오른발로 높게 띄워왔습니다. 자, 좋아요.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김재영의 헤더. 자, 지금 이 중앙에 있던 김재영 선수가 어느새 박스. 양팀 선수분들 모두 부상 없으시길. 자, 댓글 올라왔고요. 한 번에 길게 찼습니다. 살짝 떨고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네, 좋아요. 김동윤 크로스. 네. 마지막 이정택의 발에 맞고 아웃됩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좋은 이 세컨볼을 활용한 패턴 플레이가 한 차례. 민운기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민운기 조금 낮게 헤딩. 네. 조금 어려운 자세에서 머리를 갖다 댔는데요. 아쉽게도 높게 떴습니다. 자, 굉장히 또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볼을 뒤쪽으로 돌린 이후에 이민영 한 번에 오른쪽으로 연결. 손민우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네, 흘렀어요. 넘기면서 네. 골키퍼 빠르게 나오면서 박태원 골키퍼의 좋은 판단력 그리고 마지막 김재영 선수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어떤 시기에 그 기회들을 잘 살리느냐 그것이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윤대원의 전환 패스 이후에 어렵게 머리 맞추면서 하지만 강영종이 한 차례 끊고 갑니다. 아, 스피드가 좋아요. 빨라요? 이걸 빠져나왔습니다. 자, 강영종 순식간에 박스 안쪽까지 반대편. 네. 아하. 자, 이한빈 선수의 앞. 자, 우선 끝까지 볼을 지켜냈던 울산 시민 박진포. 야, 네, 좋아요. 크로스, 네. 그대로 바운드. 마지막 김상재 골키퍼가 볼을 끌어안았습니다. 우선 박스 안에서 마지막 김한성 선수의 모습이 있었는데 슈팅까지는 10까지의 전반전을 봤을 때 후반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죠. 경합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형경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흘러갔는데요.
김상재가 킥을 준비합니다. 자, 킥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과 그리고 청주FC의 2021 K3리그 19라운드 전반전 두 팀 모두 결국에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전반전에는 약간 서로를 이제 탐색해보는 그런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 후반전에는 정반대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과연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청주FC가 라인을 내려서기는 이태훈 주심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FC, 오른쪽에 울산시민이 자리합니다. 자, 지금 일단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는 양팀이 전반전에 유지하던 컨셉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또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분명 어느 순간에 조금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거예요. 헤딩 경합 있었고요. 자,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하는 윤대원.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중앙 쪽 어렵게 잡아내면서 네. 허링 슈팅. 이영경 선수가 우선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는 자세에서 전에 윤대원 선수와 이영경 선수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높게 띄웠습니다. 반대쪽 펀칭. 자, 세컨 볼. 자, 아크 정면 김동윤 네.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빗맞으면서 조금 높은 슈팅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자, 김동윤 선수에게 세컨 볼이 김동윤 짧게. 반대편 길게 전환. 헤딩으로 살짝 밀어줬고요. 아, 좋아요. 박스 안쪽. 자, 어렵게 주고. 반대쪽 앞쪽. 네. 상황. 자, 우선 어렵게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수비가 끝까지 막아줬습니다. 김재현. 살짝 돌면서 패스 연결 그리고 3자 패스 완벽하게. 자, 측면까지 그리고 김양우. 크로스 굴절. 네. 마지막 김상재 골키퍼.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이 중앙에서 자 이제는 계속해서 아마 붙일 거예요. 중앙 쪽 센터 쪽 이형경의 머리에 스치면서 강영종 우선 전방으로 길게 끊고 나왔던 유원종 약간은 위험했던 장면 경기는 진행됩니다. 왼쪽으로 연결 이후에 김태훈 좋아요. 박스 안에서 김태훈! 오른발 슈팅 굴절. 네. 자, 유원종 왼발 네. 펀칭 골키퍼. 마지막에 김상재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 다시 끊고 나오는 박진포.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 전개. 백하원. 자, 지금 추가 시간까지도 모두 지나간 상황인데. 네. 자, 김재현이 반칙으로 끌어냅니다. 자, 결국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2021 K3리그 19라운드 두 팀 모두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양팀 비록 오늘 득점이 없는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이 경기 내용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따라서